2010년 MPC USA에 괴물이 등장한다. 한국 나이로 27살밖에 되지 않은 이 동양계 청년은 엄청난 근육의 사이즈와 함께 심미적인 아름다움 역시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현재 미스터 올림피아이자 2009년도 미스터 USA 챔피언이었던 브랜든 커리가 보여준 그 이상의 것을 가져온 제이슨어에게 많은 사람들은 가까운 시일 안에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꽃다운 10대 시절부터 보디빌딩을 했던 제이슨어에게 보디빌딩 이외에 다른 것을 본인이 한다는 것은 상상도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제이슨어는 사실 출생지가 서울이다. 한국인 아버지였던 허원은 미스터 코리아였다. 미스터 코리아 허원 선수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제이슨어는 태어날 때부터 4.5kg 이상의 우량아였다. 바디빌더였던 아버지 밑에서 자라나 자연스럽게 보디빌딩을 알게 되고 보디빌딩을 하는 것은 제이슨어에게 숙명과도 다름없었다.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유전자를 갖춘 제이슨어는 자라나면서도 또래들보다 덩치가 많이 컸다. 본격적으로 보디빌딩을 시작한 뒤 MPC 티네이저 내셔널에 출전하여서 오버롤을 기록하는 등 본인의 재능을 천천히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스터 USA라는 명망높은 대회에서 프로가 된다. 프로가 되던 해 제이슨어에게 첫째 딸이 태어난다. 일생을 보디빌딩에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제이슨어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자 무거운 책임감이 나타난 것이다. 2010년 미스터 USA에서 프로가 된 해에 제이슨어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전부와도 같았던 보디빌딩을 은퇴한다. 현재 세 자녀의 아버지가 된 은퇴한 전 보디빌더이지만 제이슨어는 여전히 피트니스 업계에 종사하고 있다. 은퇴한 보디빌더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게스트 포징을 하는 등 174cm밖에 안 되는 키이지만 280파운드, 즉 120kg이 훨씬 넘는 체중을 오랫동안 유지해왔다. 그러한 거대한 사이즈를 갖춘 제이슨어이지만 백균 포즈를 보여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바디빌더였다. 제이슨어는 보디빌딩이 이기적이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이기적인 가장이 되고 싶지 않아 가정을 선택한다. 충격적인 등장과 함께 바로 은퇴를 했던 제이슨어에게 많은 팬들은 아쉬움을 표했다. 하지만 피트니스 업계에서 사업적으로도 성공하고 과거와 같이 거대한 근육의 사이즈를 유지하지 않은 채 건강한 삶을 누리고 있는 제이슨어의 선택은 어쩌면 옳았을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제이슨어의 이야기였습니다. 트레인포이링의 투포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합니다.